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일명 강남 벤츠녀가 20대 유명 DJ로 드러난 가운데 DJ의 송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추돌 후 차량을 바로 멈추지 않았으며 수십 미터를 더 가서야 멈추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숨지게 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근처 건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강아지를 데려와 껴안고 가만히 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후 20대 여성 A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누리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담도 올라왔는데 글쓴이는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 운전했다고 하더라며 사고 상황을 전했고 이어 사고를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저렇게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 범죄가 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사고를 낸 A씨에 대한 추측이 쏟아져 나왔고 A씨는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했던 DJ의 송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누리꾼들은 그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DJ로 활약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DJ의 송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이 폐쇄되면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이에 한 매체에서는 그녀의 소속사 관계자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여성이 소속사 DJ가 맞다며 A씨에게 전화를 하니 A씨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울면서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B씨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장례식장 관계자는 경찰과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고인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빈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